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창환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총정리편입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탄생한 비트코인은 어느덧 세 번째 반감기를 지났습니다. 당시 1조 달러 수준이던 달러 발행액은 지금 7조 달러에 육박하게 있고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무제한 통화 살포와 그 재정 정책, 그리고 각국의 봉쇄 조치의 해제로 사람들은 경제 회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넘치는 돈과 팬데믹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회복 불투명한 경제, 그리고 쌓이는 빚더미. 지금 우리가 경제가 회복할 거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도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화폐 전쟁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금은 안전 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는 비트코인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금법을 제정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미국, 중국 등도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브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해서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도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급과 투기적 수요로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저는 기축통화의 기득권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잘못해도 달러 가치가 치솟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 수입물가 폭등으로 고생을 한 경험들이 다들 있습니다. 환율 급변동으로 경제가 휘청이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세계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있질 못합니다. 이러한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트코인의 정신과 시스템이 세상을 짧은 시간에 참 많이 바꾸고 있으며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승전 비트코인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뜻은 크게 가졌으나 능력이 짧아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승전 비트코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준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